예, 석조 저택. 아, 석조 저택 살인사건.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처음 봤거든요. 언론 배급 시사회 때.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 진짜로. 대박 느낌이 있어요. 예, 저는 왜냐면 이제 그 법정 씬에만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바깥쪽 상황을 몰라요. 아. 고수랑 아. 주혁 씨가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모르는데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영화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아, 박성웅이 정의롭게 나옵니다. 정의로운 검사, 냉철한 열혈 검사로 나옵니다. 근데 네. 솔직히 지금까지 영화도 뭐 악역이었지만 좀 약간 멋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많은 건데요. 그렇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도 많이 찍고. 그렇죠. 남자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존재감. 그러니까요. 석준호택 살인사건. 서스펜스 스릴러는 어떤 남자분들에게 야, 인기가 많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 시민들을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박성우 씨 너무 만나.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두 군데만 기회가 있어요. 두 군데만? 찔러볼 수 있어요. 1번 찔러보세요. 안 돼. 자, 시작. 아, 어디를 찔렀어요? 이번에 영화를 한 편 멋지게 네. 찍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목은? 맨투맨? 맨투맨! 드라마. 드라마. 저기 있잖아, 저기. 맨 위에. 살인사건. 석조적택 살인사건. 그렇지. 정답, 정답! 자, 한 군데 더 찔러볼 수 있어요. 여기 찍으세요. 아,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느낌 어때? 아, 무서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샤님. 마들렌. 아. 한국 이름 유진. 아, 유진. 어, 이뻐요. 무비스타. 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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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이고요. 무비스타 박성웅. 박성은? Do you know? 아, 신세계. 와. 신세계.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김세민 씨 진짜. 아, 정말 영어 정말 짧네요. 영어 못해요. 감사합니다. 얼굴 확 돌리네. 영어 못하니까. 영어 못하니까요. 어, 열혈팬이요, 열혈팬. 신세계 봤어요. 뭐 봤어요? 신세계요. 신세계. 신세계를 봤군요. 잘했습니다. 4년 전 영화인데. 지금 저 영화도 영화를 많이 안 좋아하는데 신세계를 챙겨봤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요? 석조 여태 살인사건은? 오늘 보러 가려고요, 끝나고. 오늘 안 하는데. 아, 오늘 안 하는데. 다음 주에. 개봉이에요. 지금 대선 날 투표하시고 석조 저택 살인 사건.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좋아요. 좋아요. 아,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좋아서 좋아. 좋아서. 아유 좋아하는 거 한번 몸으로 표현해볼게. 시작. 재밌죠? 진짜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전 이 세상에 남자가 세 명이에요. 박성호, 김주혁, 고수 한 명을 선택한다면 박성호. 최고요? 네. 우리 오빠가 최고다. 네. 전국에 이제 선거철이니까 유세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오빠가 최고다. 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고 시작. 어, 우리 오빠가 최고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잘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멋있다. 그리고 키가 크다. 그리고 장성 박성희 때문이다. 아 그리고. 찌담포 2번 백허그 네? 3번 아 진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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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허그 네. 아 고맙습니다.